얼마 전 동생이 새벽에 술집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CTV를 보니 동생의 술집 주인을 포함해 서너 명의 사람들이 동생이 맞는 걸 가만히 계속 보고만 있더라고요. 동생은 이 사건으로 어쩌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폭행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데요. 술집 주인이라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을 보고만 있던 사람들을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생께서 또 묻지마 폭행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이 상황을 보고만 있던 사람들 일일이 또 찾아내셔야 되긴 하겠지만 고소할 수는 있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외국에는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더라도 주변에 위험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 이거 2항으로 이제 개정을 돼서 간접적으로 도입했다는 평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서 민사 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술집 주인에게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사안에 딱 맞는 사안인 건 아닌데요. 굉장히 유사한 사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2월 31일에 한 손님이 술집으로 와서 이제 술을 시키죠. 술을 시켜서 12월 31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그날에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무려 3일 동안 양주와 맥주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만 계속 먹어서 결국에는 1월 3일, 신정연휴를 끝나고 한 사람이 사망을 해버립니다. 같은 가게에서 그렇죠.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파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동안에 술집 주인은 그 광경을 그냥 보고 같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술집 주인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때 문제되었던 건 유기치사죄였어요. 유기죄 다들 아실 텐데 유기죄라는 거는 누군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을 떼버렸다. 거기에 이제 책임을 묻는 건데요. 그러면 술집 주인이란 사람이 술집에 들어온 손님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무슨 부부 사이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법원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를 술집 주인과 술집에 들어온 손님 사이에서도 계약상 보호 의무는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유기치사를 인정했습니다. 즉 유기죄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안이 큰 참작이 될것 같은데요. 이 상황 좀 이상하죠? CCTV를 봤더니 동생은 계속 세네 명으로부터 맞고 있는데 뭐 손님이야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는데 술집 주인도 계속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었다? 이건 좀 과하죠.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가 큰 참조가 될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술집 주인이라면은 최소한 경찰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을 동원해서 말리는 정도로 해서 손님을 보호했었어야죠.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은 이 술집 주인은 손님을 보호할 의무를 최소한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셈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때는 최소한 유기죄 정도는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동생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서 픽시 사건, PC방 사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사건 현장에 범인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취객 두명중한 명이 식당 여주인을 무참히 폭행하는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지 않았던 일행에게도 죄가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또 옆에서 말리지 않고 지켜본 일행이 있었다면 이 일행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 그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는 정서상으로 맞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 제18조에 보면 부작위범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네. 위험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어떤 지금 일행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걸로 죄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네.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 의무가 있는 걸로 아까 그 사안에서 판결을 한 거고요. 법령상 의무가 있을 수 있고 계약상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예. 둘 이상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위험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를 보면 판례의 입장을 보면 긴밀한 공동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적 관계라든지 긴밀한 공동관계라든지 조리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라든지 예. 근데 여기서 어떠한 그 긴밀한 공동관계를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들어가면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산 네. 엘리베이터 산을 등산하기 그렇죠 발음이 잘 안 돼요. 등산하기 위해서 같이 팀을 꾸려서 네. 한 30일 동안 해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위계하면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방치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판례 입장에서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예. 부분에 그런 신뢰관계까지는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그런 의무를 인정을 해서 좀 더 불상사가 낼 수 있는 방법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또 일행도 폭행을 말리다가 네. 쌍방 폭행으로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방관죄는 없어도 방조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 그렇죠. 그 일상생활에서도 너 방조야 이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요.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데 그걸 돕진 않아요. 같이 한 대를 거둔다거나 아니면 뭐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슬며시 가가지고는 뭐 문을 닫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말로 막 응원을 한다든지. 네. 정신적 아니면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정범에 대한 수사도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방조까지 입건을 해주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엄연히 그 용이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처벌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군요. 방조죄도 좀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또 폭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네. 해주셨잖아요.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많이 좀 들어보셨을 때 예. 그 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해서 위험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 되는데 그 네. 방어하기 위한 부분을 상당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때리는데 내가 칼로 한다, 네. 응대를 한다든지 주먹으로 하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건 네. 절대로 정당방위가 될 수가 그렇겠죠. 없어요. 때리고 있는데 말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쌍방폭행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에서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리다가 네. 일방적으로 때리는데 막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감정을 긁어서 나를 한 대라도 때리도록 자극시킨다든지 예, 그러면 예.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쌍방폭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